여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든 것의 가장 기초적인 그 입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고 이 꽃잎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원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자 아닌 거 없어요. 원자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산소도 산소 원자예요. 보면 이 중에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도 다 알고 보면 물질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수증기라 그래요. 네. 그거는 H2O라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어.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 그렇죠? 산소도 있고, 우리가 산소를 호흡을 해야만 삽니다. 네. 그래서 그 산소는 산소 원자라는 거예요. 수소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원자를 보면, 이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주위로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이 꽃을 이렇게 보는데 또 다 이 안에 지금 확대해서 보면 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예요? 그냥 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원자 핵 주위로 전자들이 막 돌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빨리 도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 프로펠러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것처럼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빨리 돌고요. 자, 근데 원자 핵을 확대를 해서 보면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핵은 양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나요? 음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띈 전자가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전자들이 이런 빨리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에 예? 투포환이라는 게 있어. 그 줄을 매가지고 어떻게 힘껏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줄을 탁 놔버리면 날아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볼 때 저 전자들이 왜 안 날아가 버릴까? 무지무지하게 빨리 돌거든. 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면 당연하게 뭐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러지.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걸 탁 볼 때 왜 전자가 날아가 버리질 않고 계속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기적이야. 그 빛의 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그 전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야 돼. 근데 그렇게 빨리 돌면서도 안 날아가.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기적은 이 양성자가 무슨 전기를 띈다고요? 예, 양전기, 플러스 전기를 띄요. 그런데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성자가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플러스 전기를 띈 양성자가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질수록 네? 밀어내요 서로. 오지 마라 그래. 그런데 네. 이게 극도로 가까워지면 이 밀어내는 힘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거 보면 양성자하고 양성자끼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네. 그래. 그러나 저게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야. 그 과학자들은 볼 때, 아니, 저 양성자들이 왜 서로를 밀어내지를 않고 같이 있을까? 분명히 밀어내야 되고,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이게 기적이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없어야 돼. 진짜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어떻게 돼버려야 돼? 팍!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응.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서로 꽉 원자 핵들이 밀어내 버린다면 그게 원자 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굉장한 원자 폭탄입니다. 예. 네. 이게 폭발 안 되도록 해체 안 되도록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 그 우리는 본래 없는 존재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를 또 확대해서 보니까 아, 이 양성자 하나 안에 이런 더 작은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 쿼크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쿼크라. 그러니까 너도 쿼크고 너도 쿼크고 나도 쿼크고 전부 쿼크가 뭉쳐진 거예요. 근데 생긴 게 다 달라.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레고라는 장난감 압니까? 레고? 레고 그 알 한 개가 다 쿼크야. 그거를 어떤 식으로 끼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레고로 코끼리도 만들고 레고로 자동차로 만들고 예? 레고로 뭐 온갖 것 다 만들 수 있지. 하나님은 쿼크를 가지고 뭐예요? 기린도 만들고 먼지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다 쿼크야 쿼크. 아무것도 아니야. 다 쿼크야. 그러면 쿼크는 어디서 났냐? 쿼크는 어떻게 생겨났게? 쿼크는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공을 던져. 던지는데. 던져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야구공이 어떻게 되게? 야구공이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네? 빛의 속도 네?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누군가가 던졌어. 이렇게 야구공이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야구공 없어요. 없어. 야구공이 뭐가 돼버리게? 예, 에너지가 돼버려. 에너지.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모든 쿼크는 결국은 뭐 덩어리라? 에너지 덩어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없어요. 뭐만 존재했었어? 에너지만 존재했어. 그래서 그 에너지를 뭉치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돌리면 그 물질도 결국 에너지. 에너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물질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었다면 아무 물질도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쿼크고 안경도 쿼크고 양말도 쿼크고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전부 쿼크예요. 근데 이 쿼크가 어떻게 조립이 됐나에 따라서 달라. 똑같아. 자, 뭐만 존재하는 거라?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 이 온 우주의 시작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 에너지만 있었어.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말씀이 에너지다. 말씀은 말입니다. 말이 에너지였다. 신약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고 그건 요한복음 1장 2절이고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란 건 말이고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는 뜻이 있어. 그 뜻이 에너지라 이 말이야.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즉, 그 에너지에 반응한다. 무슨 에너지? 말씀 에너지. 그런데 그 뜻 중에는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좋은 뜻의 본질을 뭐라 그래? 예? 진선미. 요거는 유전자야. 예. 그 진선미를 다 잘 섞어주면 뭐가 된다? 사랑의 사랑이 된다.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에너지야. 진선미도 에너지야. 그 에너지를 막는 것이 뭐라? 진선미의 반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진실을 알면 내가 그 진실 속에는 힘을 받는다. 에너지를 받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 내 몸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우리는 뭐예요? 힘을 쓸 수가 있어. 소위 우리가 기력이라 그래. 어떤 분이 박사님 제가 기력이 없다. 그건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 우리의 유전자를 움직이는 작동시키고 그런 에너지는 바로 우리가 쉬운 말로 무슨 기라고 불러요? 생기라고 부른다. 생기.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흙이란 말은 쿼크란 말이. 하나님이 쿼크를 가지고 결국 원자 핵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원자를 만들어서 그 원자들을 각종 다른 백 몇십 가지 원자를 만들어서 그걸 탁탁탁
끼어 맞히니까 사람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다 나온 거야. 나뭇잎도 나오고. 거기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움직여. 거기다가 뭐를 줘야 돼? 에너지를 불어줘야 돼. 생기를 줘야 돼. 그 생기의 본질이 사랑이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력이 없다. 자, 내가 웃으려고 해도 웃을 기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 뭐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웃기는 웃어야 되겠는데 웃을 뭐가 없어? 기력이 없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기력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 사랑이야.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진선미가 하나도 없어. 사랑이 하나도 없어. 내 마음 속에는 분노만 들끓고 있어. 분노, 증오. 네. 그러면 기력은 없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몸도 알고 보면 뭐예요? 에너지 덩어리로 만들어졌고 이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로 만들어진 우리 몸도 결국은 무엇으로 작동이 돼야 돼? 그 에너지로 에너지가 있어야 작동이 돼. 여러분 모든 전기 제품, 컴퓨터, 무슨 저런 기계 다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 저런 전기 제품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라 그래. 그러나 우리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생기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화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줬다. 이거는 극도로 과학적인 얘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과학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어떻게? 살아났다 이거지. 네. 죽고 있던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생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던 인간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웃을 기력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죽음, 흙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미워하기로, 분노하기로 선택 때문에. 나의 선택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놈이 나를 화나게 한다. 나는 선택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남의 선택대로 사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를 화내게 한다. 내 말은 안 들어.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이 애를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몰라요. 그럼 저는 그 애들을 미워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미워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 기력의 본질인데 계속 미워하기만 하면 내 기력은 어떻게 될까? 기력 없지.
물론 애들이 고통을 주고 온갖 안 해야 될 짓들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 아빠 이상구는 뭐가 맥혀요?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면 기력 없어요. 유전자가 작동 안 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그 유전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전자가 그 기력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기력이 막히면 작동 안 해. 이것이 이제 의학에 그것이 어떤 의학이든지 동양의학이든지 현대의학이든지 서양의학이든지 무슨 의학이든지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바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는 이유는 세포들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력해놓은 유전자가 작동을 어떻게 안 하니까 병이야. 작동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유전자는 무엇으로 작동이 돼? 기력으로 작동이 돼. 그런데 그 기력의 본질은 뭐라? 사랑이라. 그 이 비밀을 몰라.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러고 있어요. 뭘 먹으면 기력이 좀 날까? 이거 팍 속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사상을 뭐라 그래요? 유물론 사상이라 그래요. 유물론 사상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무신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왜? 기력은 누구 건데?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무신론이 딱 되면 유물론이고 그러면 나 자신도 뭐로만 보는 거예요? 물질로만 보는 거야, 나 자신을. 거기에 이 물질에 에너지가 와야 내가 내 유전자가 작동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강의 중에 얘기하지만,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네, 왜? 다 같이 모여. 다 잘 나누고, 그래서 우리 잘 먹고, 평등하게 그렇게 살자.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속는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뭐예요? 다수가 거기에 속아 있어. 왜? 맞는 말이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회주의는 시작했다면 실패할까?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시작이 어디요? 유물론 사상입니다. 유물론 사상은 어디서 시작했어? 무신론에서 시작.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 몸 하나도 굴러가는 것은 뭐 때문에 굴러가게 돼 있어? 이 기력 때문에, 이 생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야. 근데 그 생기의 본질은 그건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은 누구한테서 온 거야? 그 에너지는 하나님한테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사회주의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 서로서로 잘 나누지.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사랑을 거부하고 무엇으로 나누자고 합니까? 나누는 것은 사랑으로 나누어야 그게 행복한 나눔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뭘로 나누어야 돼? 제도로 나누어야 돼. 그래서 인간의 사회주의는 결국 제도주의예요. 신앙을 제도주의적 신앙을 뭐라 불러? 율법주의라 그래. 율법주의. 네. 그래서 사회주의는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그 자체부터가 틀렸고 그거는 어떻게 망해? 네? 망해. 그러면 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왜 성공했어요 그동안? 지금은 자본주의들이 자꾸 실패하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실패하니까 사회주의가 고개를 막 든다. 세계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미국은 뭐예요? 자본주의로 대성공을 거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성공한 줄로 알지만 미국이 자본주의로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만 있고 무신론, 하나님을 거부하면 뭐예요? 그것도 망해요. 그게 지금 망해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 예.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돼. 그게 뭐, 그 양극화가 극단적이 되면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돼 있고 사회주의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왔다가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본주의가 잘 나가다가 사회주의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사회주의가 돼. 왜? 이게 양극화가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법적으로 어떻게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법을 바꾸자. 이거를 바꾸자. 저걸 바꾸자. 다 통제하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무선주의자가 돼? 기회주의자가 돼. 열심히 일하면 정부 보조가 안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발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이상 벌면 뭐예요? 제가 한국 국적을 회복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돈 받으러 오라 그러더라고. 한 달에 30만 원, 몇만 원인가 준대요. 그래서 갔더니, 수입이 얼마냐요? 그래서 한 400만 원 된다. 그러면 안 된대.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다
이기주의가 되고 욕심주의가 되니까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도 망하고 내 기력도 없어지고 예? 집안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 이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힘이에요. 우리 오늘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우리 약사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 여기구나. 전지전능이란 것은 결국 사랑이 전지전능한 거네요. 와, 깨달았어. 사랑이 모든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거는 이 두 부부가 지금 사랑으로 이 뉴스타트를 배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야. 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 부부 사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조절해야 될지를 몰라.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니까 뉴스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절대로 해결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풀려가서 네. 행복하다 이겼죠.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려면은 절대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돼?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그 자식이 저 상대방이 나한테 미운 짓을 하니까 나는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 이거를 이제 좀 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의 또는 성경적으로 하면 공의 이렇게 합니다. 요즘 누구 때문에 이 정의가 없다. 민주당의 정의가 뭐예요? 민주당도 정의가 없다. 이제 이래서 합니다. 그렇죠? 의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것이 옳음입니다. 옳음. 옳음. 옳음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이야. 진실이야. 거짓이 아닌 진실. 의는 결국 이 의 한자 속에 다 들어가 보면 뭐예요? 진실이 있고 의는 악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선해야 됩니다. 또 의인은 더럽고 아니꼽고 매시끄러운데 아름다워야 돼. 그 진선미가 의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래서 이 의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 그것은 심지어는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의 옳다 원수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는 뭐예요? 원수는 어떻게? 미워해도 된다가 인간의 의야. 그것을 그런 인간의 정의.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 나는 너를 네 죽고 나 죽자.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유전자는 뭐예요? 꺼져버려. 정의롭게 꺼진다니까 정의롭게.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
그 당시는 그 미국에 뉴스타트 하러 오신 분들이 아주 고소득층이었습니다. 정말 상위 뭐 5%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그 당시 뭐 제가 워낙 유명했으니까 이제 뉴스타트 오시려고 한국에서 줄을 섰어요. 그래서 왔는데 상당히 아주 역량 있는 건축가 분이 오셨어. 이분이 이제 간암에 걸렸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간 안에 덩어리가 8개가 있고 이게 또 이제 또 퍼져 있고 뼈에도 퍼져 있고 병원서는 우리는 손 못 대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서는 뭐 아무 데서도 이제 손 못 쓰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뭐 뉴스타트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3일째 딱 되는데 짐을 싸. 그때 한국서 와가지고 그때 돈 1,000,000원이 깨집니다. 예. 뭐 짐을 싸. 어디 간대요, 한국에. 아니, 가봐요. 어디 가서 어떻게 치료하실래? 희망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가망이 안 보인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왜 선생님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안 된대. 강의 들어봐도 아무 소용없대, 자기는. 아무 소용없대. 그래서 좀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얘기를 한 2시간 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건축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뭐 지금부터 35년 전이죠. 그 당시에 막 한국서 건축업 하려면 막 이게 많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분은 그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니까 이게 금방 해줄 것도 빨리 안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 이거 안 하면 뭐 해야 돼? 이거 대신 뭐 해야 돼?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분은 쌈쟁이야. 응? 구청에 가서도 싸우고 시청에 가서도 싸우고 동사무소에 가서 싸우고. 하여튼 맨날 싸우다가 보니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그러니까 암 걸린 게 당연하지.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다 이게. 그게 이제 인간의 의입니다. 나는 정의롭다 그러면 불의가 나타나.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거를 공격해야 돼.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 불의를 쳐부수는 게 의야. 성경을 깨닫기까지는 모든 사람은 그런 인간의 의에 푹 젖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성경을 펴서 공부를 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의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의의가 뭐예요? 아니야.
성경을 펴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나쁜 놈한테 사랑을 뭐요? 더 줘야 되는 거야. 막 쉬운 얘기로 하면. 제가 딸이 둘이었는데 큰 딸은 하나도 안 이쁘고 밉상이고 작은 딸, 둘째 딸은 너무너무 이쁜데 그래서 이쁜 애만 자꾸 이쁘다고 하니까 큰 딸애가 뭐요? 동생을 자꾸 가서 할퀴는 거야. 동생 이제 애기가 자고 있으면.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게? 정의로운 아버지가 그 첫째를 때린 거야. 불의하다 이거야. 걔를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왜? 밉상이니까 손님들이 와도 이쁘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안아주지 않아. 근데 둘째는 막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첫째를 사랑했죠. 이 아빠라도. 근데 아빠도 때린 거야. 그런 진리를 드디어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거야. 새로운 의. 이 땅의 의가 아닌 어디의 의? 하늘의 의. 조건적이 아닌 이쁘니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안 이쁠수록 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런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가 넘치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의에 대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어야만 여러분은 드디어 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고 네. 그럴 때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여기 이제 원자 핵인데 이게 폭발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폭발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폭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왜? 원자 핵이 그대로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어. 내가 존재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 달라는 거야. 얼마 동안 있어 달라고? 영원히 있어. 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에게 너를 계속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면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란 게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거야. 이 뭐요 이거? 물리학이야 이게? 과학이야. 과학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랑이야 이게. 그래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해도 예,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있어야 그게 부부예요? 사랑이 있어야 부부야.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부부는 부부인데 무슨 부부요? 법적 부부지. 법적 부부지. 네. 법적 부부 아무 소용없어. 그렇죠? 무슨 부부라 해야 돼? 사랑하는 부부라 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도 다 이제 이 원자로 다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무슨 이유로? 인간의 정의 때문에. 네. 인간의 정의대로 하면 나쁜 놈들 미워해야 돼, 안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요즘 테레비 보고 안 미워하기 정말 힘들더라고. 정말 힘들어요. 저도 막 미운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막 아야 내 이거 원자 핵 다 무너지겠는데 유전자 다 꺼지겠는데. 그래서 되도록 안 봐. 그런데 그거를 밤낮 들여다보자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정의롭대. 예. 네. 그러면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바로 조건적 사랑에 내가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테레비 보고 안 미워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보면 미워. 그러니까 밉다 보면 미워 뭐요? 죽겠어. 죽겠는 거야. 네. 사랑 반대 증오는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막 욕하고 막. 그러면 내 건강 상태는 극도로 지금 아마. 이번에 한국 사람들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을 거예요. 이게 이 사태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예? 네? 예. 네. 뭐, 다 열받잖아요. 참. 그래서 이 요즘 한국에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죠. 네. 자, 그게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저거를 저 양성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힘이야말로 저게 전지전능한 힘이야. 근데 그 전지전능한 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래. 아주 똑똑한 와이프도 가지고,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무시무시한 말이죠. 저런 말 읽어보면 하나님 정념이가 딱 들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 모든 것이 뭐예요? 극렬하게 타버리는 날이 온다 말이야.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극렬한 불에 뭐요?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 말이야.
와, 나쁜 놈들. 다 태워 죽여버린다네? 말안 듣는 놈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들 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네.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별 못해. 왜? 이거 보니까 인간의 의하고 같아 안 같아? 같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확 태워버린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인간의 의 마찬가지지. 자, 다 초계가 들까?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다음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뭐요? 외양간에서 나온 뭐요? 송아지 같이 뛰리라. 생기가 넘치리라. 기력이 넘치리라. 무엇을 받으면?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치료하는 광선은 어디서부터 오는데? 의로운 태양.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 그래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정말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 그래서 너희들은 착하니까 의로운 해를 떠올려서 너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뛰게 할 것이고 이 나쁜 새끼들은 뭐요? 확 태워 죽일 것이다. 이거를 그냥 스승치 않고 그렇다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의야? 인간의 의지. 자, 그러니까 1절, 말라기서 4장 1절, 이게 인간의 의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배운 대로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번 재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뭉쳐놓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폭발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에너지야. 그 에너지를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은 뭐 속에서 나와요? 이 원자 핵 속에서 에너지 와! 어느 때? 어느 때? 이다 폭발하지 못하도록 다 뭉치는 하나님의 뭐요? 사랑이. 사랑이 끝날 때. 왜 끝나? 이런 거는, 못된 놈들은 뭐요? 죽이고, 벌주고, 그런 조건적인,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욕하고, 비평하고, 그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면서 자기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조건적인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아까 그 건축가 아저씨 자기는 불의를 보고 못 참는데 그러니까 박사님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박사님은 뭐 벌써 강의는 정말 감동스럽고 말은 맞는데 자기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밤을 새서 생각해보고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짐을 싸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분이 정 회장님인가 그래서 정 회장님. 정 회장님 같은 분이 참 한국에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덕적으로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 사바사바 안 해. 뇌물도 안 먹이고, 안 주고, 안 받고. 그런데 그분을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의와 인간의 의의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박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 제가 뭐라고 그럴게? 정 회장님 저도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 그거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 인간의 의의를 가르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정의는 누구로부터 온 거다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야 아시겠어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의의를 안 된다고 그래서 말 안 듣는 놈은 뭐예요? 벌 주고 그렇게 해야만 이 온 우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느 의가 진짜 의냐를 실험하는 곳입니다. 왜? 네. 그래서 그 정 회장님이 최고의 인간의 의의를 발휘하다가 암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누구의 의의를 받아들이면 돼요? 생기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정 회장님이 그러니까 나는 간단 말입니다. 정 회장님.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말은 맞대. 하나님의 의가 자기는 여기 와서 야 하나님의 의를 배웠다. 근데 자기한테는 그건 안 맞아. 자기는 그러고 살 수가 없대. 그럼 뭐 우리도 그러고 살 수가 없지. 그러면 일단은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그 돈 5억을 사기당하고 그 친구를 어떻게 용서하려면 누구의 의의가 필요해?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지. 그래서 용서가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실 수가 있군요. 그렇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왜? 이정 회장님은 자기의 의의가 바뀌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는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의 때문에 병이 났고 이제는 누구의 의의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와야 돼. 그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여기 자,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에 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무조건적 사랑의 의,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의, 그것이 떠올라면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무슨 광선이다?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런데 치료하는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이게 번역을 잘못한 게 치유하는입니다. 본래 치유. 자, 그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 치유하는 광선이 뭐예요? 그 광선을 받으면. 그래서 제 책에서는 저 치유하는 광선을 광선이니까 파동입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우리를 생명을 주는 파동이니까 생명파라고 그러죠. 그렇죠? 받으면 기력이 되살아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뭐요? 막 펄쩍펄쩍 기력이 살아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본래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인데 제가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 의의가 사랑이며 그리고 원자 핵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낳고 봐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해가지고 다 나버렸어. 네? 네. 와, 그렇게 미운 사람들이 다 좋아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다 기도하고 그분이 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많아서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거죠. 참,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외에 말은 뭐 불문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예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절을 이렇게 보면 에스겔서 28장 자, 여기 보면 네가 죄악이 많고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 가운데서 뭐를 내어?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안에서 나온다 이거야. 왜? 내가 불을 가지고 확 살아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네 속에서 불이 나온다 얘기지. 왜 불이 나오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불이 나와요? 에? 이 사랑이 없어지면 뭐예요? 와, 속에서 원자 핵 속에서 팍 에너지가 나. 그래서 다 쿼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내가 태워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이 사랑이 있어서 너희들이 폭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죽기 전에 뭐예요? 이거를 믿어주고 인정하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그 너희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저 내 속에 있는 원자 핵은 뭐 내 힘으로 뭉쳐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끝나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다? 네. 결국 너희들을 구성하던 모든 뭐요? 물질은 없어진다. 다시 에너지로 돌아가 버린다. 이 세상에 내가 안 만드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자, 그래서 너로 땅 위에 뭐가 되게 하였다? 죄가 되게 했다. 과거로 돌아갔다. 과거로. 나는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하려고 과거로 만들었더니 너희는 결국 거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하실까? 눈에는 눈물이 흐르신다 이 말이야. 네 너희들이 결국은 나를 떠났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무엇이었다? 선택이었다. 그 선택대로 허락해 주신 분이 주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러면 이 에너지 폭발되지 않도록 원자 핵이 폭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나의 원자 핵은 뭐예요? 안정되고 꺼졌던 내 유전자는 켜지고 예. 그러면서 없어졌던 면역력은 다시 생기고 면역력도 알고 보면 결국 기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붙어오는 그 기력, 그 면역력이 강해지면 내 몸에 있던 암도 자연히 없어져 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소위 교회 생활하고 이 진리를 아는 것하고는 달라.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그 자체는 진리를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해봐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것을 알면 야, 내가 누구를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뭐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을 행사한다는 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랑을 베푸면서 산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면서 다 사랑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의로운 태양은 여러분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예. 엑스레이는 자꾸 병을 생기게 하지만 엑스광선 아닙니까? 엑스광선. 그거는 사랑의 광선이 아니야. 치유하는 광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광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광선을 가능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 광선을 지금 다 보내고 있는데, 나는 뭐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나는 10%밖에, 90%는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10%라도 줘야 돼. 그러나 거기서 이런 거를 배우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적이구나. 응?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려면 알아야 받아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의 의로부터 점점 뭐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가깝게 된다. 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말에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고, 알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힘, 기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안다보다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것은 뭐예요? 믿는답니다. 믿는다. 그러면 그때는, 예, 안 10%밖에 못 받고 있다가 안다. 그러면 25%가 되고, 믿는다. 그럼 뭐예요? 50%가 되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다까지 가지 말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희망이 있구나. 예. 네. 믿어야 희망이 있죠. 믿지 않으면 뭐 희망 없죠. 희망이 있다. 그러면 75%.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자. 예. 네. 박수 치자. 정말 감사하자. 함성으로 하자. 이렇게 될 때 100%의 생기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번 2부 세미나 동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 이게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이상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죠? 그거를 깨달으시는 기회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여러분 몸과 마음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함성은 없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생기로,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와!